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?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민족입니다.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화이팅입니다. 힘들었던 2020년도 지나고 희망찬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.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그리고 또 건강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2021년 힘내시고 그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뉴저지 경제인협회 새해 계획은 50명의 훌륭한 새 회원 영입과 창업분과를 신설하여 앞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차세대들과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본 협회 회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제2회 미동부 비즈니스 박람회는 9월에 2일 동안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. 한인동포 여러분, 새해도 힘내셔서 꼭 건강 유의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뒤로 하고 이제 새해를 맞아 다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지난 한 해 저희 자금성을 찾아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아리랑 김치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2021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